둘러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게 괜찮을 것 같네. 어디 보자. 딴데 한번 볼까. 설산에 뭐였냐? 아, 산타클로스였지. 금총은 아직이고 아이템 정보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게 와인으로 뭘 하면 좋을까? 와인? 수녀님한테 뭘 줘야 되지? 술은 관심 없나? 이걸 관심을 보이네? 으갸! 이러면 금총이 나오는구나. 수녀의 애총,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가지고, 아, 여기서 돌려야지. 고양이한테 가서 금총. 하면? 윽! 진짜 가지고 올 줄은 몰랐냐? 이 녀석 생각보다 꽤 하는군냐? 물음표?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약속대로 이 검을. 에게? 뭐 이상한데? 태양금으로 교환해준단 말은 안 했다냐? 확 잡아먹으면 안 되나, 이거 그냥? 진정했냐? 소금샘 치고, 다음엔 반드시 주겠다냐? 사실 이 나라의 국왕이 가지고 있는 금보검이 태양금을 손에 넣을 열쇠냐? 금보검을 가지고 와라냐? 왕궁을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럼? 상황 경비가 심해서 안에는 들어가는 건 어렵겠지만, 나름을 가지고 올 거라 믿냐? 허허. 이걸 또 손손히 또 넘어가네. 이득 발생이 적당히 있다가 튀는 거냐? 망할. 응? 오, 기다렸냐? 이게 훔쳐온 그 물건이냐? 어떻게 훔쳐왔냐, 이거? 교수님 맡길 테니 제대로 해라냐? 이 고양이가 또뭘 꾸미고 있고. 한편 그때 왕이여, 빛나는 건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왕한테 말 들어 그게 왜 이러냐? 우, 왕족에게 내려온 이 금보검을 말하는 건가? 왕이 근데 뭐 이렇게 갑질을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치, 아닌가? 모처럼의 기회니 국왕님과의 접촉 사인으로 너도 좋아하지 이런 책. 크헤헤. 좋은 책인가? 와우. 짐을 우롱할 생각이냐? 니 녀석이 용사의 자손이 아니었다면 문전박대했을 것이다. 허허. 막 나가는구만, 그냥. 대단한 척하긴. 다시 챙기고. 뭔가 떨어뜨렸는데. 뭘. 우롱이 아니라 좀 찔렸던 거 보네. 뭐야 또? 미미크리맨 선배 수고하셨어요. 아, 나쬐 까는 게 귀엽네. 저예요, 후배인 깜짝 상제예요. 허허. 그건 그렇고 선배를 내동댕이 친 용사 녀석. 선배처럼 강하진 않지만 저도 힘낼게요. 우와, 용사 녀석 기다려라. 막 까버리네. 자, 아무튼 뭐또 추가됐나 보네. 새사냥감 출현. 유성펜으로 참철도라 쓰여진 칼. 장난감 칼 아니야, 그럼 이거? 일단 누가 또 새로 나왔다니까 확인을 해볼까. 슬라임, 소, 약초, 고기 너는 있던 애고. 이것도 있던 거고, 이것도. 응? 자고 있는 사이에 도난당하더니 소생의 불찰. 이건가? 니 거니? 이건 소생의 참철도. 으야. 뭐야? 백미로 만든 주먹밥. 동방에선 물고기와 함께 먹는다. 주먹밥이 나왔고. 그럼 이걸 또 뭐야? 쇼핑 중인 마다.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드네. 우르슬라? 누군지 모르겠고. 어허, 리본 달아서 귀여워 보이는 페이지 올려놔. 얘는 리본을 찾고 있고. 초콜릿 받아주려나? 으으. 아니, 초콜릿. 고양이. 고양이가 생선을 줘야 되나? 뭐야, 개빵을 입에 물고 어딘가로 사줬다? 기사단장. 기사단 규율 1.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기사의 사명. 2. 고양이는 모두 보호해라. 얘는 고양이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고. 댄서. 얘 사진이었나? 다음 스테이지는 뭘 입을까? 얘는 의상을 찾고 있고. 우편부? 천사야? 뭐야, 이건?
이렇게 바뀌었구만. 숲쪽은 이건 또 뭐야? 햄버거? 아, 또 귀찮게 하는 게 하나 있네. 뭐 마침 제일 거 있긴 한데. 햄버거, 초콜릿, 트렌트? 나무야 뭐야 이건? 얘는 초콜릿 먹고 싶다 하고. 푸딩. 얘는 있었던 애였나? 뭐야? 초코코로네 먹고 싶어? 빵 말하는 건가? 초콜릿 들어가 있는 빵? 얘한테 초콜릿 빵을 주면 개빵. 이번엔 또 낚시꾼. 낚싯대. 그럼 얘를 낚싯대로 물고기를 바꿔 먹는 건가? 스시.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합성을 한번 하자. 햄버거. 그리고 햄버거 먹어봐. 얘한테서 뭐가 나오냐? 리본. 그럼 여기 리본을 넣어. 사랑에 빠진 여검사. 가져가. 갸. 이러면 초콜릿. 이 초콜릿으로 이제 트렌트. 자. 조금이랑 괜찮겠지? 조금만. 으갸. 나뭇가지? 무언가의 재료. 이걸로 낚싯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이쪽은 뭐야? 미스테리 에그.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곤란하다면 또 와. 뭔지 모르겠고. 너밖에 없구나, 여긴 이제. 서른 쪽은 아무도 없고. 뭔또 금보검이야? 아이템을 주면 정보. 이걸 한번 보여주자. 마왕님. 마을에 있는 미인 마담. 원래는 마녀였다는 하더군.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다야? 하. 일단 그러면 저걸 좀 다시 구해볼까? 나뭇가지 좀? 햄버거부터 해야 되잖아. 아, 갈게 멀다. 디저트 만들기에 딱 좋다. 우유. 식재료로 쓸수 있을 것 같다. 이걸로 푸딩을 만들 수가 있나? 어떻게 될것 같은데? 짠! 아, 되는구나. 이걸로 어디 있었더라? 푸딩 달라 했던 애. 여기가 아닌가? 어디였지? 푸딩 달라 했던 애. 아, 여기 있었나? 초콜릿 아니고 여기다. 우르슬라. 아, 네가 우르슬라구나. 푸딩. 였다. 야. 아, 그럼 이 모자를 가지고 마담. 얘한테 짠. 이건 그 애의 모자잖아. 으갸. 이러면 낚시실로 쓸수 있는 게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일단 다시 엘프 너한테서 리본을 받고, 너한 검사한테서 리본으로 초콜릿을 받고, 이 초콜릿으로 트렌트한테서 나뭇가지를 받고, 이런 다음에 나뭇가지랑 실을 낚싯대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낚시꾼한테 보여줬어? 아하, 물고기를 받고, 다음에 여기서 고양이 너한테. 아니, 관심이 없어? 개빵을 가져야 돼? 물고기가 그러면은 초코코로네. 아, 빵이랑 초콜릿을 합성해보고 얘한테 와야겠구나. 그럼 기다려봐잉. 다시 구해올게. 이렇게 빵이랑 초콜릿을 합치면, 에헤, 초코빵, 요거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를 이제 숲에서 너 초코코로네가 먹고 싶어. 먹어. 으갸. 이러면 개빵. 뒤에 있는 애들은 스시는 뭔지 모르고. 아, 이렇게 합쳐야 되지. 스시가 되나? 주먹밥이랑 물고기. 일단 실도 한번 해볼까? 짠. 아, 됐다. 이걸로 먹어. 와, 환상인가? 야. 이러면 포가 뭐였나? 편지.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을 쪽으로 와서 고양이 개빵 슬쩍.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오고. 아, 얘가 아니라 여기서 고양이 너였지? 고양이를 보호한다고. 이리오렴. 자, 으갸. 왜 기사단장한테서 메이드복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공포를 만든다 하여 메이드복이란 이명을 가진 마의. 이거를 이제 얘한테 의상이랍시고 보여주면 되나? 한번 입어볼까? 으야. 와우. 댄서 타냐의 향기로 팬티. 오케이. 됐고. 그럼 편지를 넣니? 수표 속에 넣겠습니다. 이런 곳에 포스트박스가 있었나? 뭐 상관없지. 어, 뭐야. 숲의 새로운 사냥감이 출현. 국왕이 이렇게 와진 거구나. 숲, 여기지, 그럼. 그럼 국왕한테 아까 그 타냐 사진 갖고 있었던 국왕일 테니까. 어, 어딨지? 그 물건은. 이거니? 변장한 국왕? 우와! 우와! 타냐짱의 팬티! 우! 으갸! 금보검. 왕족들의 금보검 등에 꽂아서 사용한다. 등에 꽂아서?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이거를 이제 고양이한테 금보검은 아직 있냐? 여기 있다냐? 그 검은 설마 진짜냐? 대체 어떻게? 이게 태양검을 손에 넣을 열쇠가 됐겠냐? 뭔데? 진짜 열쇠네? 단순한 열쇠인 듯하다. 화내네. 농담이냐? 자 여기. 우, 그럴싸한 건데. 진품 오브 진품. 우리 가게 명품 태양검이냐? 힘들게 손에 넣어서 넘기고 싶진 않았냐? 네 실력을 꿰뚫어보고 거래해도 좋다고 생각했냐? 사실은 소뿔투구 남자가 가진 금주화가 너무 갖고 싶냐? 소뿔투구 남자. 하지만 꽤나 틈이 없어서 어깨가 빠질 것 같냐? 혹시 얻어준다면 기쁘게 교환해주겠냐? 어, 이번 금화. 네 녀석이 태양검을 가지고 있나? 용사? 아, 용사네 진짜. 아하, 또 갖고 가려나? 새 사냥감 출연. 여기서 또 뭐가 추가가 됐겠지? 또 한 번 또 둘러봐야지.